참손은 기쁨 복지재단 주최로 열린 제3회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관 송년축제가 지난 19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손은 기쁨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모든 장애인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송년축제는 마음의 소리팀의 퓨전 국악 공연과 사동초등학교 그룹 사운드 박하사동의 식전 행사로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일부 행사로는 경과보고와 감사패 전달이 이어졌으며 김지욱 이사장의 인사말과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대신해 사회복지과 문영철 과장의 축사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2부 행사에서는 헤어룸아이들의 깜찍한 율동과 운영지원팀의 신입직원 댄스 등 샘솟는 가족들의 다양한 행사가 이어져 보는 이를 하여금 큰 박수와 함성을 자아냈습니다. 2011년 막바지 제3회 송년축제로 샘솟는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움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